저는 1985년 인천에서 태어난 추다혜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요구가 많은 아이였어요. 아마 지금 태어났으면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낳았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예를 들어 뭐 어떤 거뭐 저희 때는 학습지 막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학습지 하나를 하고 있으면 다른 학습지도 또 하고 싶어 하고, 다른 친구가 뭐 미술학원 다니면 그 미술학원 가고 싶어 하고, 피아노 학원 다니면 피아노 학원 가고 싶어 하고, 늘 그렇게 요구가 많았던 아주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항상 요구하는 대로 안 해주셔도 제가 스스로 막 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고 크면서는 부모님이 이제 반대하시거나 못하게 하시면 이제 제가 알아서 그거를 성취했던 것 같아요. 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그랬나 봐요. 그 호기심이 많았는데 사실 예체능 분야에서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공부 때문에 뭔가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악기도 되게 많이 배우고 싶어 했고, 뭐 이렇게 뭐 춤을 배운다던가 발레나 막 이런 거 어렸을 때 그런 것도 되게 배우고 싶어 했었고, 대부분 다 그런 예체능 분야 쪽에 호기심이 되게 많았고 다 해보고 싶어 했고, 막 글짓기 같은 거막상 받고 막 그랬었거든요, 어렸을 때도. 그래서 그런 거에 보면은 되게 그런 걸 되게 좋아했고 배워 보고 싶어 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어렸을 때 이제 그런 뭐 미술, 뭐 피아노, 우리가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는 뭐 발레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학원을 바로 등록할 수 있는 건데, 연기 학원은 약간 부모님이 같이 가주셔야 되고 이랬던, 멀기도 하고 그랬어가지고 못 갔어요, 저 혼자. 근데 가장 먼저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싶다고 했던 건 연기였거든요. 뭐 특기자성 활동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저희 학교에 민요 선생님이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관에서 그냥 뭐 관심 있는 사람 가봐라 이래가지고 가산점 받으려고 갔어요, 친구랑. 갔는데 이제 이거 민요를 하면 뭐 대회도 나갈 수 있다, 머리를 기르게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머리를 기르고 싶어가지고 하고, 그리고 조금 배웠는데 선생님이 너가 재능이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럼 나는 연극과를 가고 싶은데 이걸 배워서 연극과 갈수 있냐 이랬더니 선생님이 갈수 있다는 거예요. 특기로 하면 된대요, 민요를. 그래서 냉큼했죠. 그래서 고 이때부터 1년 정도 했는데, 선생님이 연기를 하려면 입시 연기를 배워야 되는데 소개를 안 시켜주시는 거예요. 넌내 제자를 해야 된다, 갑자기 그러셔가지고, 막 너무 입시 하기도 너무 짧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뭐 그때 막 했어요. 그래서 정말 급작스럽게 서울예대 이제 민요 전공으로 국악과를 먼저 들어갔죠.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선택한 거잖아요. 누가 시킨 게 아닌데, 저는 또 책임감이 되게 강해가지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이 오롯이 나한테 있다라는 어떤 그런 책임감도 있었고, 이거를 내가 원 없이, 내가 들어왔으니까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이제 그런 걸 경험하고 싶다라는 어떤 의지도 있었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약간, 저희 부모님 항상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를 되게 인정받고 싶기도 했었고,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만큼의 성과가 생길 수 있다, 나는 열심히 할 거고, 그리고 좀 지켜봐 달라,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가지고, 오히려 부모님이 순탄하게 어렸을 때부터 제가 원하는 걸 그냥 곧이곧대로 다 해주셨으면 지금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더 편하게 다른 직업을 선택해서 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 말라는 그게 약간 저를 더 불집혔어요. 그래서 왜날 못하게? 그럼 내가 할 거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학교 4년 내내도 되게 열심히 다녔고 공부도 되게 많이 했고,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몸이 좀안 좋았었던 시간들이 있었어가지고, 아, 내가 내 몸을 스스로 좀 돌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가를 좀 오래 했었어요. 근데 요가를 하다 보니까 명상도 하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음악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명상 음악 같은 거에도 되게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뭐 요가 철학이나. 근데 그런 것들 안에 이제 만트라라고 하는 계속 주문을 외우는 이제 글귀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평안을 깃든다, 뭐 어떤 뭐 그런 것 등등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런 것들로 내가 나중에 명상 음악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그런 호기심, 이제 또 그런 약간 동기 같은 게 이제 생겼었는데 그 즈음에 우연히 굿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굿을 보게 됐고 그 누군가가 이제 뭐 들려주는 뭐 이런 것도 있어, 뭐 이런 노래도 있어 했던 것들이 그냥 관심이 없었으면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스쳐 지나갔을 텐데 내가 하는 그 만트라와 굿이 결국엔 같은 거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난 이걸 배워야겠다. 그리고 내가 이걸로 공연을 만들던 앨범을 만들던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일단 배웠어요. 그게 저한테 되게 큰 계기였던 것 같아요. 물론 배우는 과정은 힘들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예술가의 삶이랄까요? 아니면 제가 원했던 것은 누군가를 치유해주고자 하는 마음 안에서 저의 치유도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학습을 하는 그 과정은 물론 되게 고되고 힘들지만 이거를 관객과 나눴을 때는 바라는 지점이 있잖아요. 뭐 내가 이렇게 잘해요. 뭐 이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했는데 이걸로 치유를 받았고 그리고 이거를 당신들과 나누고 싶어요가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해가 바로 되지 않더라도. 근데 모든 예술가들이 그런 역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치유를 원해서 어떤 작업들을 하는 게 있지만 결국에 그게 어떤 사람한테 가닿아서 그 사람의 마음이 치유가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게 꼭 어떤 의도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 가지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사실상 일방적인 게 아니라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게 쌍방으로 이게 주고받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대에서는 저희들의 역할, 뭐 소리꾼이든 보컬이든 배우든 어떤 그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기대 이상의 평가들을 해주셔가지고 좀뭐 신기했어요, 저는. 아, 이거를 이렇게 물론 신선하다는 건 알았어요. 왜냐면 처음으로 무가랑 밴드를 이렇게 결합시켜서 그리고 그 무가도 익숙하지 않은 무가를 가지고 와서 한 거니까 신선하고 설레가 없는 밴드인 것은 맞으나 이거를 이렇게까지 귀담아서 잘 평가를 해주시는 게 되게 신기했고 마땅히 받아야죠. 이런 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듣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주신단 말이야? 이러면서 되게 신기했던 지점이 더 컸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제가 의도했던 대로 그걸 잘 들어주셔서 그렇게 뭐 이렇게 평가를 하신 분들도 있고. 뭐 제가 의도했던 거랑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그 나름의 어떤 신선한 부분들을 보고 또 해주셨던 분들도 있고 그래서 재밌었어요. 뭐 되게 호평 중에 뭐 전례 없던 뭐 음악이 탄생했다. 뭐 이런 그냥 딱 글귀만 봐도 대단한 걸 해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서 좋았어요. 영감은 사실 막 이렇게 막 진짜 뭐 아이디어가 많고 창의적이고 저는 그런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단서가 떨어지면 그거를 막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시켜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갑자기 번뜩 마음 안에 뭔가 이거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 때가 있다던가 그럴 때 대부분 추진력이 되게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정도? 그리고 사실상 저는 어떤 공연을 본다거나 뭐 어떤 음악을 듣는 거 안에서 아이디어를 얻는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여행을 간다던가 아니면 드라이브를 한다던가 뭐 갑자기 샤워를 한다던가 이럴 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더 많아요. 저는 사실은 멀리서 찾진 않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이렇게 공연을 봤을 때, 저 사람 참 매력있다. 저 사람 참 잘한다. 이렇게 제가 느끼는 제 기준에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 분들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보면 어때요? 이렇게, 이렇게. 깊이 막 알고 뭐 테스트라고 뭐 이런 정도의 그 근성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딱 이게 직감적으로 이렇게 딱 와닿았을 때 제가 이렇게 프로포즈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명확해요. 보컬을 할 때가 제일 신나서 하는 것 같아요. 그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그것만 했을 때 혹은 배우로서 배우만 했을 때 무대에서가 가장 편해요. 제일 어려웠던 거는 연출과 무대에서 배우를 두 개를 했을 때는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사실 정말 다시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할것 같아요. 이 양가 감정인데요. 네, 양가 감정이 시달리는데요, 늘. 제가 짓 사자의 언어라는 걸 했을 때 진짜 그 연출하고 연기를 같이 했을 때 무대를 인아웃 하면서 너무 힘들었고 좀 고통스러웠어요, 되게. 처음 하는 거니까 당연히 힘들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늘상 어떤 연출의 롤이 있잖아요. 그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이나 아니면 공부를 해서 해야 하는 어떤 연출의 방식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더 약간 압박감이 있었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전 처음이니까 제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런 압박감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서 이번 작품을 끝으로 난 연출은 작파다, 끝이다,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작품을 했을 때 함께 했던 그 유현진 프로듀서, 유현진 PD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또 연출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해야 되냐? 내가 힘든데 다른 사람이 와서 해주면 더 좋은 작업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물론 그런 장점은 있다. 100% 그거는 있을 것이다. 근데 소리꾼 혹은 배우가 스스로 자기가 놀 무대를 자기가 정한다 라고 생각하면 연출을 못할 게 없다. 내가 놀 판은 내가 만든다 라고 좀 가볍게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랬을 때더 좋은 무대가 나올 수 있고 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본인이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무대를 구성할 수 있다. 물론 잘하는 연출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했을 때 좋은 무대는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게 본인이 정말 잘놀수 있는 무대인지는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다를 것이다. 그래서 저한테 지금은 힘들지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훨씬 더 좋은 구성을 할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또 그런 기회가 온다면 그렇게 꾸며봐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되게 약간 머리를 한대딱 맞은 것처럼, 발상의 전환이 된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은 못 해봤지? 남들이 원하는 그 연출의 기준에 부합해야 된다고 왜 내가 생각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되게 마음이 가뿐하고 좋았어요. 다음 날부터 바로 힘들어졌어요. 넷플릭스에 출연하고 싶어요. 넷플릭스에. 넷플릭스 구독자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OTT 프로그램 그 플랫폼이 왓챠도 마찬가지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요즘 너무 많잖아요. 되게 그게 한국에서만 한정적인 게 아니니까, 매체가 아니니까, 제가 예전에는 TV에 나오는 어떤 연예인들 혹은 그 분들을 보면서 되게 거기에만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너튜브에서 혼자 활동하고 계신 분들, 뭐 인플루언서 분들, 다양하게 자기 무대를 구성해서 자기가 이제 주인공이 되는 그런 무대들을 다 연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좀 많이 깨달게 된것 같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노출할 수 있는 방법도 많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세팅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있구나. 그래서 그런 매체에도 되게 관심이 가지만, 특별히 이제 어떤 전 세계인들이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매체의 파급 효과를 보면서 좀 되게 놀라는, 제가 제 스스로 되게 많이 이렇게까지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프로그램이 이렇게까지 될수 있구나. 이런 거를 제가 이제 그걸 구독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사실 저는 무대 연기만 했었기 때문에 매체 쪽으로는 전혀 상상을 못 했었는데, 요즘에는 나한테 그런 기회가 들어온다면, 그런 역할을 해보는 것도 되게 재밌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지금 이제 개봉하지 않은 어떤 영화의 이제 촬영 현장에 가서 이렇게 역할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냥 단역 같은 어떤 일을, 어떤 씬을 찍었어야 돼서 거기 뮤지션이 필요했어가지고 가서 이제 막 영화 촬영을 했어요. 현장에 가본 거죠, 처음. 근데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라면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호기심이 또 생겼어요. 그리고요, 라디오 DJ도 해보고 싶어요. 그 이게 또 매체와는 다른 매체지만 되게 목소리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OST 작업도 되게 해보고 싶어요. 왓챠에서 한번 해봤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건 예능이었는데, 좀 드라마나 어떤 영화나 이런 거 OST를 하는 건또 그, 이게 약간 극이 또 묻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걸또 노래를 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아, 머니, 머니, 머니. 그 있잖아요. 이렇게 작은 귤, 금귤. 금귤인 것 같아요. 꼭 이렇게 작아야 돼요. 그게 되게 작잖아요. 작고 좀 이렇게 조그마하고 이렇게 귀엽게 생겼잖아요. 색도 예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앙 하고 먹잖아요. 근데 이렇게 앙 먹었을 때 본인이 생각한 그 맛하고는 좀 달라서 놀라는 것 같아요. 저도 항상 먹을 때마다 놀라거든요. 그게 시다고만 표현하기에는 모르겠어요. 항상 그걸 먹을 때 놀래요. 아! 이렇게 약간 한번 움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무대 위에서, 근데 사실 이게 무대 밖 추다인지 무대 안 추다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먹었을 때 반전이 있는. 두산 아트센터는 사실 저한테 되게 먼 극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멀다는 게뭐 싫어서 멀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이렇게 다가가기 좀 어렵고 되게 거대한 어떤 그런 극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쉽게 설수 없는 무대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싱싱으로서 제가 이 무대를 경험을 했지만, 좀 연극을 좀 많이 기반하고 있다고 느꼈고, 뮤지컬이나. 그래서 보컬로서는 쉽게 설수 없는 무대라는 인식 때문에, 제가 뭐 여기서 연극을 볼수 있고 뮤지컬을 볼 수는 있지만, 내가 선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물음표가 있었던 무대였어요, 다른 무대보다는. 그래서 정말 DAC 아티스트가 될줄 몰랐어요. 그런 점이 있어서 전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아직 제가 작업을 여기서 9월에 공연을 올린 게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닥티비는 솔직합니다. 왜냐면 제가 저번 편이 이제 촬영을 했을 때 이렇게 까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까불었어요. 근데 그게 원래 제 모습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추다의 DAC 닥티비는 솔직합니다. 그래서 그냥, 근데 사실 닥티비에서 만나고 싶다기보다는 제가 만나고 싶은 배우님 같아요. 이정은 배우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즘에 좀 TVN 프로그램에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연극을 오래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무대를 거쳐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 촬영해봤어요. 안 되겠죠? DC 아티스트 시켜주시면 안 돼요?